학교에 일찍 가고 유학생의 하루를 소개해 줄게요. 오늘은 동영상 위에 날씨가 너무 좋네요. 꽃이 많이 피고 있는 날이네요. 학교 가는 길이 깨끗하고 학교 앞에는 버스 정류장 있고 가까운 지하철역도 있어서 교통이 편입니다. 드디어 우리 학교이다. 학교 앞에는 커피숍도 있어서 졸린 학생들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학교에 큰 건물이 많이 있고 뒤에는 계양산 있어서 등산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학당 학생들을 위해 건물인데 자세히 보여줄게요. 제 수업이 5층에 있어서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사급 하는데 지금은 좀 9시가 안 돼서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수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점심은 학교 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식사를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세트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준비 중이에요. 배고파서 죽겠는데 음식이 제 입에 딱 맞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답고 학교에 있는 관람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도서관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걸려서 가도 됩니다. 경인여대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다갈수 있고 중요하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책이 많이 있고 찾고 싶은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뒤에는 멀티미디어 자료실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대학 갈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이 났습니다. 도서관을 구경하고 읽고 싶은 책을 뽑아서 읽었습니다. 유학생의 하루가 끝인데 우리 학교의 문화체험과 직접 연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봄학기 문화체험에는 에버랜드에 가고 친구들과 귀중한 추억을 받았습니다. 말하기 시험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여행 상품은 기획을 발표했습니다. 정크했을 때 사진인데 다 귀여워 보이네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